바다보다 넓은 하늘, 하늘보다 넓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전의 감정을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 앞에서 스캔들을 공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귀하에게 문제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린이 및 기타 가족 구성원. 왕서비의 최근 행보는 그동안 쌓아온 캐릭터를 정말 망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저명한 의사로 오량은 서혜원이 장기간 복용했다는 소식을 왕서비가 웨이보를 통해 퍼뜨린 불법 약물에 대해 전문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서혜원에게 더러운 물을 붓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대만에서도 칸나비디올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약은 일반적으로 간질을 치료하거나 피부 관리 및 미용에 사용됩니다. 왕소비가 이른바 불법 마약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처에게 더러운 물을 던지며 결혼 생활에서 많은 여성들을 속였다는 파파라치 폭로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돌리려고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마도 그의 마음에만. 그러나 그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 고발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조롱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왕소비 소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사회원이 파파라치를 초대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반대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몇 번이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뺨을 맞았는데 이는 다소 우스꽝스럽습니다. 라오량이 예상했던 대로 이른바 불법 마약류 왕소비에 대해 해명한 뒤 서혜원의 어머니는 왕소비의 말이 사실임을 부인하며 최대한 빨리 언론을 통해 루머를 해명했고 그의 극단적인 발언에 크게 실망했다. 서혜원이 아들을 낳은 후 간질이 자주 재발했다고 한다.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장기간 항간질제와 이완제를 복용해야 했으며 모두 합법 정로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왕소비는 월 100만 대만 달러 처방전이 실제로 서혜원뿐 아니라 두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쓰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칸나비디올이 싸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60ml는 $982로 위안으로 약 6,560위안이다. 약액의 순도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왕소비는 매달 100만 대만 달러를 지불하고 약을 사는데 이는 23만 위안에 해당한다. 여주인공이 하기엔 너무 평범한 수준이고 왕소비가 좀 인색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왕소비와 서혜원은 지난해 11월 평화롭게 결혼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개된 유일한 정보는 두 아이의 양육권은 서혜원에게 왕소비만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누가 참견권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왕소비를 망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지금의 불신앙. 그나저나 왕소비는 정말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는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대중을 속였고 서혜원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기까지 하는 등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애썼다. 그러한 수단은 극도로 비열하며 미래에는 아무도 감히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는 아이들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전처를 위로하는 것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왕소비, 서혜원, 서혜원 엄마에게 살아남고 싶다. 공식 사과. 왕소비는 5월 31일 19시 27분 자신의 나이 40세 발언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어제 자신의 언행과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동시에 그녀는 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조롱도 받아들였다. 어제 이름을 지어준 서혜원에서 키아누로 이름이 바뀌었고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서혜원의 반응을 보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영역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